장우진의 서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준성 다시 갑니다. 야, 첫 포인트부터 네, 이렇게 많이 붙어봐서 서로의 장단점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백핸드예요. 말씀해 주신 건 이봉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예. 짧은 서브였습니다. 허준성 아, 역시 예. 백핸드로 들어갈 때는 공식 시합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굉장히 긴장돼 보입니다 지금. 푸시 이후에 네. 길게 보내.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훈진 선수는 이것저것 하면서 다양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자, 장훈진의 득점. 코스 변화로 잘 지금 뚫어주고 있습니다. 2대5 서브 득점 오준성. 한 번씩은 과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네. 바나나 플릭이 네. 나가. 떴어요. 아, 그렇죠. 마무리해내는 창우진입니다. 예. 바나나 플릭을 시도하려고 했던 걸 못했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오준성 백핸드 포핸드. 예. 그러나 예. 창우진의 공격이 쥐어 있는 오준성. 푸시 선제 잡아서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서브 득점. 서로 넣지 않고 지금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네, 오준성 그렇죠. 이번에도 나가고 말았습니다. 핸드까지 물고 그렇죠. 늘어놓쳐야죠. 네, 끝까지 해야지 뭐 네, 더 좋은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원했던 오준성 선수입니다. 자, 서브 득점. 네. 두 번째 게임 오준성인데 변호와 함께 과감함이도 필요해요. 오준성은 백핸드를 예. 장훈 선수는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오준성 선수가 지금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오준성 선수가 예측 못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오준성 선수는 조금 더 잠발을 뛰면서 잡아야 됩니다. 본인이 받아냈어요. 아, 자, 이번에도 깊숙한 투올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야, 날카로운 백핸드 오준성. 서브 위치를 바꿔봅니다. 아, 나갔어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구진의 서브 3대3입니다. 아, 네. 장우진이 네. 느낌도 있고요. 아, 이번엔 포핸드로 네. 득점을 유리해집니다. 네. 예. 5대3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준성이 리드를 지키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자, 장우진 선수의 백핸드. 아, 장우진 하거든요. 네. 예, 체력 소모도 없고 굉장히 좋은 탁구입니다. 긴 서브 랠리. 아, 이번엔 장우진이 네트 마크를 네.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자신 있게 네. 지금 넣고 있어요. 아, 이번에 나갔네요. 그렇죠. 예. 함께 하나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오준성 찬스 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예. 예. 세븐홀. 버텨냈습니다만. 예. 자, 역전을 해낸 장우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아, 나갔어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7대9. 자, 과감하게 예. 돌아서 봤는데 7대10. 아, 장우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